충분히 가능한 초급 포메이션입니다. 자, 32강 H조 3차전 김세현, 용현지 선수의 대결. 용현지 선수의 초급 출발합니다. 끌림보다는 두께를 많은 두께로 부드러운 끝까지 유지해줘야 돼요. 잘 돌아왔죠? 네. 완만하게 진입하는 바깥 돌리기 되죠.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로크 완만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끝까지 회전력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의 부드러움을 잘 유지했습니다. 돌리기 되어야 되는데 타격이 너무 많으면은 자 조금은 짧을 걸로 예상되는데 자 아직은 세트해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네. 조금은 자. 아 살짝 짧게 빠지네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네. 좀 더 분리각을 키워줬어야 자 득점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그만큼 이적구 이 자리하는 그곳을 향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웠네요. 그렇죠. 자, 김세현 선수. 아이, 너무 짧게 빠지네요. 네. 충분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란 김세현 선수인데 그만큼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조금은 얇게 그리고 당점을 살짝 내려준 과정에서의 야 너무 찍혔어요. 공쿠션에서 전혀 밀림이 없었던 티켓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용현지 조금은 긴장된 모습이 엿보이는데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용현지 선수는 지금 이 자리에서의 본인의 경기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 자, 걷겨 내려오는데요. 이번 공격은 비켜치기 대회전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단단장으로 더블 쿠션을 갔다는 거는 조금 두께에서 작은 미스가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자. 비켜치기 대회전을 네. 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려갔죠? 워낙 이번 월드 챔피언십 LPBA 경기에서 김세현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옆 돌리기가 자. 투 쿠션으로 걸립니다. 워낙 좁은 각도에서의 그리고 이적구가 장쿠션에 조금은 근접해 있던 그 어려움을 풀어내겠다는 김세현인데 자, 조금 더 부드러움으로 출발했어야 돼요. 원쿠션에서 살짝 밀림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그 밀림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자 우선 옆돌리기가 잡혀있죠. 네. 자세로 봤을 때는 지금 얇은 두께로 바로 3쿠션 공략인가요? 잘 타고 내려왔네요. 좋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적구 완만하게 맞으면서 또 원뱅크 넣어치기. 짧게, 바로, 길게. 세 가지 공략법이 있었는데, 자, 확실한 두께 설정, 그리고 부드러움을 끝까지 유지해주는 스트로크. 자, 오늘 마음 단단히 먹은 것 같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가지 않고 옆돌리기로 가네요. 뒤에 키스는 길을 가로 살짝 와 득점 야 키스가 저렇게 빠져주네요. 잘 쳤다기보다는 조금은 네. 운이 따라주지 않았나. 자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네 오늘 경기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득점을 위해서는 지금 이 두께 어쩔 수 없이 출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키스도 안 나고 가까스로 네. 피해가고. 노란 공이 아주 잘 빠졌습니다. 타임아웃. 자, 그리고 타임아웃.
노란 공 오른쪽으로 장장장으로 넓은 두께로 살짝 끌어오는 횡단이 있고 왼쪽으로 마른 두께로 옆돌리기 간다는 것은 또 당점 보정이 필요한 상당히 지금 난이도가 있고 차라리 3뱅크로 편안하게 가겠다는 용인지 선수의 초였습니다. 첫 뱅크샷 시도 좀 길게 빠집니다. 이번 뱅크샷 성공했다면은 1세트 손쉽게 출발하는 조금은 1세트를 무난하게 용인지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플러스 출발한 바깥돌리기인데 정말 섬세한 두께 그리고 부드러움을 유지해야만이 가능했던 바깥돌리기. 짧고 강렬한 스트로크로 끝까지 회전을 이어주는 팔로우도 좋았고 완벽합니다. 네. 빨간 공보다는 하얀 공을 선택해서 바로 3쿠션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살짝 튕겨야 돼요. 잘 맞히네요. 네. 이번 월드 챔피언십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지만 자 경기 시작하기 전날 김세현 선수가 연습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와 뭐 엄청난 에버리지로 네. 연습 경기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들을 많이 펼치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32강 조별 리그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자, 짧게 잘 내려. 잘 치네요. 네. 본인이 칠 수 있는 배치라고 딱 인정이 되는 출발 그리고 안정적인 일단은 이 두께 자체에서 완벽한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 자, 이번 좀 얇았어요. 아, 네. 자, 키스. 네. 단숨에 섰죠? 조금 더 많은 두께로 내공이 더 빨리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대회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대략 한 4분의 3 두께로 회전을 조금 억제시키고, 빠른 출발이 필요했던 대회전인데, 아쉬움을 남기고. 네. 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배치예요. 엄청나게 얇은 두께로 장장 단으로 가는. 자, 거의 일격골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네. 그냥 일격골을 흔들고만 지나갈 정도의 얇은 두께가 필요했던 리버스입니다. 기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네. 큐까지 세워주면서 조금은 자, 각도를 좁히기 위한 방법인데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김세현 선수 직접 만만치 않아요. 네, 좋습니다. 자, 돌리게 됐죠. 그리고 김세현 선수가 상당히 연습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이 템포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뭔가 주저하지 않고 결정이 딱 되면은 그냥 바로바로 공격에 임하는 김세현 선수인데 이렇게 치기 짧게요. 많이 맞았어요. 자, 너무 깊숙하게 내려오시오. 자, 조금 더 얇은 두께로 투쿠션에서 내 회전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그 두께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많은 두께로 출발하게 되면 투쿠션에서 자연스럽게 쭉 밀리는 그 과정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용인지 선수 자, 코너
자, 키스가 없다면은 네. 어려워요. 자, 키스 오히려 키스로 오네. 자, 이번 네. 키스는 웬일인가요? 자, 키스가 잘 만들어졌어요. 네, 키스가 없었다면은 쓰리쿠션 이후에 분리각이 완벽하게 코너로 진입하는 그 과정인데, 자, 이번만큼은 노란 공이 명인지 선수에게는 도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득점. 다시 동점이고요. 자, 쓰리뱅크. 상당히 긴 각도 출발인데, 길어지죠? 네. 네. 자, 1점. 명인지 선수는 경기도 이겨야 되지만 좋은 에버리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2대0으로 경기를 이겨야 된다는 많은 부담을 안고 오늘 3차전 준비는 잘한 것 같아요. 많은 기대로 오 횡단으로 자 쿠션 네 얇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용현지 선수에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문제는 용현지 선수 본인이 실수를 안 해줘야 돼요. 득점 1점 해나가면서 컨디션을 살짝 끌어올리는 그 경기 템포를 한번 오늘 보여줘야 됩니다. 자, 돌리기가 아주 살짝 지금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지금 오늘 경기인데 조금 아쉬운데 원쿠션이 워낙 멀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을 이용해서 분리각을 키워줄 필요가 있었는데 자, 얇았고 그리고 너무 부드러웠어요. 네. 쪽으로 바짝 뺐는데요. 와 이게 리버스 핸드. 자 리버스 핸드가 올라오면서 자. 득점. 자 그런데 김태현 선수 자리로 들어갔어요. 지금 공을 건드렸나요? 아니죠. 김세현 선수가 이 격구가 바로 맞았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오 맞았네요. 네, 맞았어요. 맞았어요. 네 공이 흔들렸습니다. 야, 매너 좋은 선수예요. 지금 이런 경우는 심판들도 워낙 빠른 출발이다 보니까 네. 순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김세현 선수 한번 자진납세했습니다. 아. 진짜 워낙 빠르게 지나가서 빠른 공만 이제 눈이 따라갔죠. 그렇죠. 저희도 돌아갔을 때는 맞은 걸 그렇죠. 못 잡아냈거든요. 자, 조금은 짧은 진입. 자, 용인 선수는 무조건 2대 0승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은 자세를 쭉 뻗고 출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의 부드러움을 유지했지만은 확실한 믿음이 조금은 부족했네요. 3뱅크 조금 퍼지는 각이도 있고요. 조금은 네. 많은 두께가 이어지면서 아쉽고 오늘 김세현 선수 그다지 그렇게 좋은 컨디션 아닌 것 같아요. 세 경기 내내 다 좋을 수만은 없죠. 그리고 이전 전승 2대 0 승리가 두 번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긴장도가 좀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지더라도 H조 1위로 16강 진출은 확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아 지금 얘가 좀 얇아요. 3연속 지금 용인지 선수가 실수하는 건데
야, 이런 부분들이 용인이 선수가 지금 멘탈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승부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저기 얇게 진입됐고 오히려 공을 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상당히 좋은 배치인데. 자, 옆 돌리기 특촬. 확실하게 키스 모멘 시키고 자, 자연스럽게 진입된 옆 돌리기. 자, 이번 바깥 돌리기는 3쿠션보다는 길게 얇은 두께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키스가 있어요. 아, 이 키스를 네. 아, 조금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출발이 조금은 살짝 마이너스 출발이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길게 포쿠션 충분히 가능했는데 바깥 돌리기는 김세현 선수가 조금은 자신감을 많이 네.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지금 3이닝 연속 공타 용현지 걸어치기 조금 각도는 멀어지네요. 네. 4이닝 연속 공타. 바로 내지 돌아오는 파이브 쿠션도 가능한 자 원뱅크였는데 이렇게 큰 잽에서 빠지면은 돌아오는 각도는 짧아질 수밖에 없는. 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어야 네. 될 자, 원뱅크 걸어치겠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더 가요. 아, 네. 조금은 왼쪽으로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각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원쿠션에서 하얀 공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쿠션 자리 잡기가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략 2분의 1 두께 그리고 회전을 조금 많이 사용해야만이 짧아지는 걸 자 짧아질 수 있는 출발인 바깥 돌리기인데 좋습니다. 잘 내려왔어요. 지금 바깥 돌리기에서 다음 포지션을 조금 염두에 둔다고 슬로우로 갔을 때는 조금 짧아질 수 있는데 지금 포지션의 그 여유는 용인지 선수에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살짝 끌어서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안으로 길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요. 3차전 마지막 두 선수. 아, 2세트 상당히 지금 두 선수 모두 도전하고 있습니다. 5이닝 연속 공타. 뒤를 조금 세워서 내공에 끌림을 전달했지만 무리가 좀 커졌고. 자, 저 돌았고요. 네. 오래간만에 득점이에요. 쭉 찾아가죠. 네. 김세현 선수 또한 조 1위는 확정이 돼 있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여유를 부린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16강부터 치러지는 또 토너먼트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오늘 경기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네. 보일 거예요. 자, 비껴치기 내 회전. 너무 셌어요? 타격이. 키스. 키스 타이밍. 네. 자, 방금 공격도 바로 포쿠션으로 공략한 피켓치기인데 그만큼 임팩이 세다 보면은 원쿠션에서 튕겨지는 즉 분리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스피드가 조금은 전해지면서 아쉬움을 한번 또 남깁니다. 그리고 용인지 선수에게는 또 3뱅크가 왔어요. 자, 해결해낼 수 있을지요. 짧은 각에서 출발 대략 18.2인데
오, 길게 파이브 쿠션. 돌아서 득점. 좋습니다. 네. 와, 지금 6이닝 만에 득점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뱅크샷 득점입니다. 네. 자, 6번에 연속 무득점이 있었지만은 5번이죠. 그러나 이번 11이닝, 이 뱅크샷으로 시작된 이번 11이닝에 영인지 선수에게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두께로 회전력을 조금은 극대화시키는. 자, 접자! 얍! 돌리기 득점! 자, 뭔가 위태위태하지만은 지금 그래도 1세트 리드를 하고 있는 용인지 선수인데. 아, 조금 밀리지 않나 싶었지만은. 네. 가슴을 잊어버 잘 터치했고. 살짝 여기전을 줬다는 거는 얇아야 돼요. 조금만 두꺼우면은 내공이 내려가질 않아요. 자, 오. 자,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아, 정말 양쪽으로 종이를 한 장씩 긋고 지나갑니다. 야, 이런 부분들이 쓰리 쿠션에 어떻게 보면은 묘미라고 할 수도 있고 불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야, 당구 어려워요. 네. 자, 저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네. 저렇게 빼라면 또 한 번 빼라가면 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오늘만 빠지는 날이에요. 적게 돌아서. 자, 득점. 자, 32강 마지막 경기 1세트. 자, 두 선수 모두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1세트를 어느 선수가 가져가더라도, 자, 2세트는 조금 두 선수 모두의 이 경기력들이 조금은 타이트한. 네. 자, 하이런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제는 긴장도가 조금은 풀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겁니다. 잘 밀어냈고요. 옆돌리기 한 번에 쭉 타고 오면서 득점. 좋네요. 네. 1차적으로 키스 빼는 두께를 설정하고 그리고 내공의 끌림을 어느 정도 자 전달하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짝 살짝 짧게 조금은 두껍게 출발된 바깥 돌리기. 발대 발동점. 이번 바깥 돌리기는 조금 아쉽네. 길어질 걸 의심한 나머지 조금은 투박하게 출발했던 과정에서 네. 짧게 진행됐습니다. 살짝 밀어냈고요. 아, 너무 얇았어요. 자. 살짝 길게 벗어나면서 득점 실패. 키스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돌아온 각이 맞지 않았죠? 그렇죠. 조금 더 여유 있는 두께 그리고 살짝 끌림을 전달해서 출발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보시다시피 지금 용인 선수 지금 긴장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뱅크샷. 플러스 투! 시원하게! 자, 옵니다. 이야! 아, 시원하기만 네. 했어요. 가운데로 쏙 빠지는 공이 되는데요. 보기에는 빨간 공 맞으나 하얀 공 맞으나 득점이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일리적구 공간이 조금은 컸기 때문에 확실한 둘 중에 한 명을 공 하나를 선택해서 공략을 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자, 평소 같았으면 지금
영인재 선수가 받는 배치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배치들을 계속 받고 있는데. 자, 돌아서. 괜찮아요. 자, 남사 득점. 자, 빗겨치기. 길게 잘 노렸어요. 네. 지금 빗겨치기 포쿠션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빗겨치기였어요. 평범하게 미는 빗겨치기가 아니고 많은 두께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자 원쿠션에서 밀림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야 되는 어려움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스무스로 띄우고 있는데 투뱅크인데 엄청 섬세한 두께가 맞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밀리고 말아요. 자만장 갑니다. 일단 에버리지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용인지 선수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 나의 에버리지는 관심 없을 거예요. 무조건 2대 0으로 이겨야 된다는 그렇죠. 그 압박감만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역대이블에서는 일단 히가시우치 선수가 한 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자, 부담이죠. 일단 모른 채 경기는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는 없는데요. 자, 자하. 잘 봤어요. 깨 걸리면서 득점 실패. 방금 투뱅크는 회전을 빼고 깊숙이 들어간 것보다 차라리 끌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전을 좀 사용하고 자 아래 쿠션에다 출발을 시켰어야 돼요. 워낙 밀리는 출발이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로크와 두께가 필요했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코스가 자, 키스가 오, 났어요. 키스 났어요. 야, 자 긴가 민가 하지만 됐을 것 같은 그렇죠, 지금 하향공인데 네, 들어가는 각도였습니다. 야, 1접구가 또 그렇게 돌아서 또 2접구를 때려버리고 맙니다. 네. 그것도 자. 정상적이 아닌 리버스 엔드로 올라와서 기어이 이적구를 아, 이뤄내는 과제. 네, 득점되는 루트였어요. 네. 돌리기. 자, 득점. 포지션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완만하게 또 옆 돌리기 길게도 있고 얇게도 있는데 길게 치기에는 조금 두께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밀어서 짧게 포쿠션으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힘 조절만 잘한다면 다음 포지션도 가능한데 잘 타고 내려오죠. 그런데 그런데 살짝 짧게 너무 밀었어요. 살짝 짧게 빠졌어요. 볼까요? 이렇게 많은 두께로 그리고 살짝 미세한 내공의 출발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자, 조금 더 과도한 스피드를 조금 실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잠시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자, 끝내기. 3쿠션 대략 29.8이에요. 그러면 우와 자, 끝내기. 자, 상당히 좀 애간장을 태웠던 용인지 선수의 1세트. 그렇죠. 자, 조금은 실수도 있었던 용인지 선수인데 그나마 마지막 3뱅크 자, 완만하게 성공시키면서 일단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 얇게 잘 들어갔어요. 네, 정확하게 29.9에 떨어졌지만은 정확한 득점. 네, 무리 없었습니다. 자, 11대 9였습니다.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용인지 선수입니다.